안녕하세요.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사범TV의 한주입니다. 자, 오늘은 뭘 배워볼 거냐면요. 저희가 이제 이걸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바로 오늘은 헤드락 디펜스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본능적인 움직임이죠. 싸움에서 나올 수 있고 뭐 어딘가에서도 나올 수 있고 딱 잡아서 상대방을 머리를 제압하는 뭐 때릴 수도 있고 그죠? 자, 그래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그냥 저스트 헤드락 딱 안정적인 자세 잡았을 때 그래서 헤드락을 상대방한테 딱 잡혔어요. 이런 식으로 헤드락 잡혔으면 이제 여기서 손이 두 개 있죠? 두 개 중에 뒤에 있는 손은 상대방의 허리를 딱 잡아주세요.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손은 상대방이 저한테 가까운 다리 쪽에 5분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키시는 거예요. 두 개를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주저앉을 건데 다리를 잘 보시면 이 다리를 펴서 이런 식으로 앉아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상대방이 뒷걸음질 칠 때 걸림돌이 되게 디딤돌이 아니고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방을 넘어뜨리시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리를 이런 식으로 구부리면 상대방이 제 다리 위로 떨어져서 부상 위험이니까 쭉 펴서 상대방이 걸리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하면 하나, 둘, 앉으면서 왼다리를 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엎드려서 상대방을 무너뜨리시면 돼요.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헤드락을 끝까지 잡고 안 놓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저도 좀 잔인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상대방이 헤드락을 잡고 만약에 안 놓고 물고 들어줘요. 그러면 고개를 해서 상대방 쪽으로 좀 밀면서 천장을 좀 바라보세요. 약간 부담감이 있어요. 약간 좀. 그러면서 왼손이 상대방 얼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바닥에 지지를 해서 이런 식으로. 그러면 공간이 좀 더 생기거든요. 그러면 이 사이로 들어가서 반대 손을 도와주세요.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시냐. 오른발이 상대방을 넘어가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척추의 힘까지 같이 쓰면서 위로 그대로 상대방을 지지하면서 튀면 팔이 뽑혀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이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계속 안 놀려고 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틸 거예요. 그러면 이때 찬스 반대 손으로 팔 잡아주시고 체중 앞으로 치르시면 왼다리가 위로 넘어가시면 바로 안 바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서 자, 상대방이 힘들게 그럼 한 손, 두 손, 반 이 상태에서 방향을 돌려서 상대방이 계속 붙지 않는다. 그러면 일곱 하나 공간 둘 공간 위로 빵 잡고 체중 앞으로 다리 옮기고 안빠. 자, 이게 첫 번째 동작이고요. 이제 헤드락에 상대방이 체중을 싣는 헤드락이 있어요. 그냥 헤드락이 아니고 만약에 방금처럼 그냥 중립 헤드락 그러면 뒤로 넘기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상대방이 체중을 제 쪽으로 싣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제 쪽으로 이렇게 싣기 시작하면 뒤로 잘 안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. 이럴 때는 앞으로 약간 낙법으로 구른다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돼요. 손 위치는 조금 달라요. 여기서 하나 둘 똑같이 허리를 앉아주시고요. 이번에는 다리 한번 전진 그래서 이 손이 이번엔 이쪽 다리 뒤로 가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앞으로 저희 회전낙법 한다는 느낌으로 불러주시면 돼요. 옆으로 자 앞으로 함께 같이 보시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마무리로는 똑같이 그대로 고개를 뜯어서 안방까지 옮겨주시면 됩니다.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상대방이 헤드락 해주시면 넘어가서 하나 둘 셋 잡고 넘어가서 안방
자, 다시 두 가지 상황 다시 보여드리면 그래서 중위 그러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앞으로 체중이 실리면 그 다음에 헤드락을 넣지 않으면 넣지 않으면 이렇게 고개, 손, 사이, 손 넘어가고 천장 보면서 이 손 팔꿈치로 상대방을 짓누른다는 느낌으로 천장에 놓으시고 풀리며 그대로 바로 앞으로 체중 실으면서 왼 다리가 넘어서 아파 자 이상 헤드락 디펜스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헤드락은 본능적으로 이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주짓수 하면 요 정도는 기본적 소양으로 알고 계시면 남한테 소개해줄 때도 좋고 주짓수를 소개해줄 때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이런 호신 상황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연습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삼TV의 박사범이었습니다. 한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